아, 저희도 이제 고프엠 새로운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시작해야 되는데 제 옆에 있어야 될 요한이 형이 없네요. 아, 요한이 형 또 늦나 봅니다. 아, 진짜. 요한이 형! 요한이 형! 요한이 형! 아, 형 진짜 어디 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향교회 패밀리 시청자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아, 이번에 제가 그 하와이에 찬양 집회 때문에 다녀오느라고 이번에 부득이하게 고향교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못 드리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고팸 많이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그 제가 없어가지고 정규가 그 참 날뛰지 않을까 많이 걱정이 좀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더 많은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십시오. 네, 새해에도 우리 고향교회 패밀리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로하. 야, 이 형이 예, 한국이 이렇게 추운 걸 알고 하와이로 도망을 갔습니다. 아, 근데 뭐 그냥 또 도망 갔다고 하긴 좀 뭐합니다. 그 형이 또 거기서 또 좋은 마음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러 갔으니까 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이번 이정규의 고팸으로다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정규의 고팸! 어, 잠깐만. 이게 무슨 소리야? 굉장히 낯익은 소리가 들리는데? 예? 라라라라라라 Let it go, let it go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뭐야? 아, 안녕하세요. 저는 딜리버의 보컬 김구슬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아, 왜 왔어요, 여기 지금? 아, 제가 이 오빠 도와주러 왔죠. 저를요? 네. 아, 나 혼자 할 거야, 네. 이번에. 아니, 엊그저께 연락이 왔어요. 박예환 전도사님한테. 네. 그리고 혼자서 경거방동하고 날뛰지 않도록 옆에서 잘 도와주라는 와. 명을 받고 왔습니다. 아, 잠깐만. 그러면은 지금 요한이 형이 구슬 씨를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렇죠. 내가 경거망동 할까 봐?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1박 2일 동안 계속 같이 해야겠네, 또? 그렇죠. 와. 바로 그겁니다. 네, 여러분. 아, 자, 그러면은 아, 나 참 나 정말 할 말. 야, 자, 그러면은 오케이. 구슬 씨가 왔으니까 네, 제가 이제 속해 있는 밴드가 있습니다. 네, 어쿠스틱 팝 밴드 딜리버라는 팀이고요. 거기서 네. 어, 우리 구슬 씨는 메인 보컬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한 부분 좀 뭐 보여 드리죠? 응. 뭐 글쎄. 예. 네. 글쎄라는 곡 글쎄. 한번 조금만 들려 드릴게요. 1 2 3 4 글쎄 말이야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을 때. 아, 여기까지 딱 보여 드리면 네. 아, 이분들이 야, 어제 노래 처음 듣는 노래라고 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또 저희가 목사님이 또 기다리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목사님 뵈러 한번 빨리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고! 고향교회에 특별한 손님이 왔네요. 환영해요, 구슬 씨. 새로운 조화를 기대하면서 교회로 출발해 볼까요? 아, 구슬 씨 여기 좀 시골에 오니까 좀 어때요? 공기가 진짜 좋네요. 좋죠. 네. 고향교회 패밀리의 장점이에요. 네, 항상 이렇게 올 때마다 맑은 공기를 맡을 수 있다는 거. 네. 아, 좋습니다. 잠깐만, 저거 뭐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지? 저거 태양광 발전소 저거 모르세요? 우주선이잖아요. 저거 태양광, 태양열 모아가지고 전기로 발전소 해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아, 누가 봐도 우주선이잖아요. 오, 무식하네, 진짜. 저거 태양열 모아가지고 전기 쓰는 그거잖아요. 아, 지금 외계인 내리는 거 있잖아, 지금. 아, 정말. 따라와, 한번 가봅시다. 아, 이거 내기하는 거야. 어? 가서 봐봐요, 너, 가서. 너 저기 외계인. 아니, 저거 태양광 아, 발전소라고. 아, 여기네. 봐요, 봐. 제가 그랬죠? 태양광 에너지라고 했죠? 저거 봐봐요. 아, 분명히 저기 우주선이었는데. 아니잖아요. 어? 야, 여기 교회였네. 그러니까, 교회였어요. 아유, 고향교 패밀리 오셨어요. 목사님이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고생 목사님. 네, 이정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유, 안녕하세요. 아, 예, 고팸 이정규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예. 저희 개건 고팸 김구슬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저거 태양광 에너지 맞죠? 네, 맞습니다. 어, 그래요? 아니, 멀리서 왔는데 저 우주선인 줄 알고. 봐봐, 맞죠? 네. 제가 왔다고. 아,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교회인 거예요. 네. 어, 우리 안으로 좀 들어가셔서 이제 태양광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나눠볼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안내해 주시면 네, 따라가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네네. 네. 우와, 태양광이 달린 오늘의 교회. 발전소에 들어가는 기분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쁘다, 그치? 교회가 얘는 태양광 같은데. 네. 어, 교회가 너무
너무 예쁜데요? 네, 밖에는 제가 졸업식으로 지어서 약간 조금 또 그리고 태양광도 있고 그래서 교회 느낌이 안 나는데 안에서는 그래도 교회니까 저희가 최대한 교회 느낌을 좀 살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아, 엄청 아늑하고요. 예뻐요. 네, 너무 좋아요. 목사님 여기 태양광 에너지는 왜 설치하신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교회가 자립이 안 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거를 땅을 사놓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땅을 사는 상태에서 뭐 다른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이 태양광으로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태양광으로 지어놓으면 뭔가 좀 보조나 이런 게 있나요? 여기 에너지를 다 저걸로 쓰는 건가요? 아니요. 에너지는 이제 쓰는 게 아니라 에너지는 이제 한전으로 이제 보내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에너지 정책에 의해서 재생에너지 정책에 의해서 아주 비싸게 사줍니다. 와. 아, 목사님 그러면은 여기가 거의 뭐 교회가 발전소 교회예요? 아, 그렇죠. 지금 저희 교회가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로서는 최초의 태양광 발전소 교회입니다. 와. 박수 한번 주세요. 대단한 교회였어요. 아, 그렇구나. 아, 근데 목사님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이거 주보를 봤는데 벌써요? 예, 들어오면서 봤죠. 네. 근데 시가 있어가지고 제가 여쭤보려고 갖고 왔거든요. 제목이 연어일기예요. 연어일기. 그리고 쓴 사람이 만돌이라는 분이 쓰셨고 이 내용이 제가 연어를 좋아해가지고 그런지 조금만 모르겠는데 읽어주세요. 뭐라고 써있어요? 세상에서 쓰라린 가슴 부여잡고 산다는 것은 어쩌면 연어가 거친 물살을 헤치며 태어난 고향으로의 회귀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되게 긴데 사진도 첨부해 주셔갖고 시를 저는 주보에 올려놓은 거 전 처음 봤거든요. 그러게요? 네, 제가 쓴 시고요. 목사님이 직접 쓰셨어요? 그러면 매주, 만돌이신 거예요? 매주마다 시를 주보에 올립니다. 아 그러면은 혹시 시인이세요? 네. 아, 중앙문단에 제가 2015년에 신인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와, 시인이셨어. 야. 아, 그러면 어머머, 태양광 전문가의 시까지 쓰신다고요? 오, 멋져요, 목사님. 아니, 근데 저희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보니까 교회 옆에 또 다른 건물 하나가 있더라고요. 네. 아, 뭐예요? 맞아, 더 높은 건물이 있었어요. 예, 그 건물이 지금 이제 교육관으로 만든 건물인데요. 네. 거기가 노인복지센터라고 저희가 이 동네 이제 들어오면서 어르신들이 이 동네가 많아서 아, 이 동네 분들을 좀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하고 섬길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저거를 또 하나님이 또 허락하셔서 저걸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또 노인복지센터까지 같이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다 하고 계시네요. 예. 욕심쟁이! 하나님의 복음은 욕심을 많이 부려드렸습니다. 저기 한번 구경 한번 보러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앞장 서주시면 따라갈게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센터. 오호, 어떤 곳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마치 운동하고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 치매 예방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치매 예방 운동. 아니, 막 이렇게 박수 치고 계신데 저는 뭐 기쁜 일이 있는 줄 알고. 네. 박수 치면 혈액 순환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박수 빨리 치는 박수.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항상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이렇게 운동하고 하시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요, 사랑의 노인복지센터. 어르신들 오셔서 아침에 차 한 잔 딱 드시고 다음에 치매를 예방하는 운동을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20분씩요. 사랑인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랑인 노인복지센터. 지역 어르신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실 수 있는 곳인데요. 어르신들께서 건강한 노년 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선을 다해 섬기신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저희가 또 이렇게 왔으니까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그리고 어르신들과 함께 한번 저희도 한번 즐겁게 한번 같이 시간을 좀 보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괜찮으실까요? 좋습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고펨 서비스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야무진 손으로 안마부터 들어가는데요. 어떠세요, 어르신? 시원하시죠? 시원하세요?
네. 시원하세요? 네. 아이고 시원해요. 제가 네. 어렸을 때 아유, 사과하면 시원합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아빠 친구분들이 네. 줄 서가지고 네. 안마 받으셨어요. 어렸을 때요? 네, 네. 초등학생 때 그래가지고 용돈을 쏠쏠하게 벌었던 기억이. 아 그래서 어떻게 지금 어르신들한테 용돈 달라는 거예요? 아니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근데 그 정도로 손을 네. 이렇게 시원해 하셨다 아, 뭐 이런 하긴 우리 그건 곤란해요. 형 곤란하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또 궁금한 게 원래 이렇게 노인복지센터에 안 계실 때는 뭐 하고 계셨었어요? 여기 오기 전에는 갈 데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네. 집에서 텔레비나 쳐다보고 네. 그러다가 낮잠이나 하고 이게 운동 기회들도 없었고 아무 재미도 없이 두 늙은이가 얼굴만 쳐다보기도 하고 이렇게 네. 살다가 여기로 와보니까 이렇게 친구들도 이렇게 만나고 또 여기서 재미있는 게임도 하고 지금 뭐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재미있게 노래도 하고 같이 식사도 주고, 하시고 같이 식사 맛있는 점심도 오. 먹고 간식 먹고 이러다가 저희 때 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어르신들께서 집에 혼자 계시던 생활을 벗어나 이렇게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즐거우시다는데요. 이번엔 책상에 둘러앉은 어르신들 재미있는 색칠 공부 시간이네요. 그런데 아까부터 어르신들을 챙겨주는 이 노란 조끼 입은 분은 누구시죠? 아니 근데 선생님 아까 이렇게 체조도 하시고 네. 여기서 어떤 일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어르신들을 모시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우리 집사님은 사실 저희 교회 집사님이세요. 아 교회 성도님이시구나. 네, 집사님. 처음 오실 때도 이렇게 아픔과 또 장애를 안고 예. 여기 오셔서 예. 또 본인도 이렇게 여기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또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서 아~ 이렇게 지금 일을 같이 하게 됐어요. 아 원래 요양보호사로 이렇게 일을 하셨던 게 아니라 예. 교회 오셔서 예. 아 그러시구나. 사실 박 집사님은 갑작스런 건강 악화로 시류에 빠져 사시다가 목사님을 만나게 되셨다는데요. 그 후 믿음은 물론 이곳에서 봉사하시면서 살아갈 희망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우리 박 집사님은 참으로 저희 교회에도 많이 그 본이 되고 또 그렇게 변화받는 사람 한 사람이 또 저희 사역에 같이 동참해서 해준다는 것도 도움이 되고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분이시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함께 할 때 우리는 회복과 치유를 경험합니다. 박 집사님의 섬김은 이곳에 계신 어르신들께도 전해져 어르신들의 삶에 귀한 에너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고핌이 어르신들께 힘이 될 시간. 트로트 한 자락 뽑아야겠죠? 예! 엄마 나, 엄마 나, 이러지 마세요. 여자의 마음은 갈 때랍니다. 안 돼요. 왜 이래요? 묻지 말아요. 더 이상 내게 이러시면 안 돼요. 아싸! 어르신들께서 무척 좋아하시는데요. 구수 씨의 노래가 한몫 단단히 합니다. 어르신들, 지금처럼 이곳에서 지내시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세요. 아 근데 목사님 지금 저희 어디 가는 거예요? 아 저희가 이제 그 우리가 아동센터가 있어요. 네. 어려운 아이들을 이제 공부하고 또 케어하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래서 그 공부방을 지금 가는 중이에요. 이 근처에 있나요? 네. 여기가 본래가 사실 이제 저희가 공부방 그쪽이 네. 저희가 처음에 개척했던 장소예요. 어? 여러 가지 이제 상가도 이제 비싸주고 개발을 하면서 네. 비싸주고 저희가 거기 못 있고 네. 거기만 이제 아동센터는 아이들이 이제 가까운 곳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못 있고 저희가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했죠. 그럼 갑자기 교회가 옮겨지게 돼가지고 좀 문제가 생기셨겠어요. 네, 좀 당황하셨겠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무턱대고 나왔는데 갑자기 나오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급하게 25인승 그 중고 네. 버스를
저희 매입을 했어요. 갑자기 버스를 왜요? 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네? 그래서 거기서 1년 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쪽에서 한 1년여 동안 있으면서 네. 참 많은 인내를 필요하다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계속 들어보니까는 목사님 사역해오신 길이 그렇게 막 순탄하고 평탄한 그런 길은 아니셨던 것 같은데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 이제 뭐 힘든 것은 하나님 이제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걸 감내한다고 그러는데 가장 좀 힘든 것이 네. 제가 지금 농내장 시야 장애가 있어요. 네? 예. 눈이 안 좋으신. 예, 시야 장애 5급이 지금 저한테 있어서. 아니 그러면 예. 장애가 있으시면은 사실 잘 안 보이시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예. 글자 같은 거. 저희 보이. 아 이제 이런 큰 이제 형태는 다 보이죠. 아, 네. 글도 쓰셔야 되고 설교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네. 그런 거는 어떻게 하세요? 네 이제 성경은 이제 읽기가 참 곤란하니까 네.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것을 가까이 놓고 네.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아. 또 제가 좋아하는 뭐 책이나 신문 이런 것들은 네. 그거 보기가 힘든 그런 아. 상황. 김천석 목사는 전도사의 직분으로 먼저 교회를 개척한 뒤 신학대학원을 다니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했는데요. 그 고난 속에서 결국 시력까지 잃는 위기도 닥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또 저에게 주시는 또 은혜도 있고 네. 또 저에게 주신 또 달란트도 또 그 덕분에 내 내면으로부터 튀어나오는 달란트도 아. 생겨나고 어떻게 보면 또 그것도 더 감사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불편함에 다 굴하지 않으시고 글도 쓰시고 계속해서 네. 설교도 처질없이 네. 하시고 하는 게 정말 아니 뭐 우리 목사님이 희망의 아이콘이세요. 대단하세요 정말. 예. 우리 하나님이 예. 희망의 아이콘이시죠.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네네. 예. 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가야 될 아동센터 너무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 뭐 빨리 만나보고 싶죠. 애들 만나보고 싶어요. 그래요. 만나보시면 다 될 네. 겁니다. 네, 다 왔어요. 네. 네. 가볼까요? 저희가 좀 발걸음을 좀 빨리 가볼까요? 빨리 한번 가서 애들 네. 만나봐요. 처음 개척 당시 교회가 있었던 자리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 아동센터 어떤 모습일지 기대되는데요. 여기입니다. 아, 여기 2층? 아, 2층인가봐요. 아, 여기 아동센터 있어요. 네, 이쪽으로. 네, 네, 네. 오, 어머, 어머. 김천석 목사가 처음 교회를 세운 뒤 주변을 둘러보니 이곳은 유난히 낮 동안 혼자 지내는 아이들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하나 둘 품기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이 아동센터 사역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하네요. 와, 애들 안녕! 안녕! 와, 야, 너네 진짜 너무 잘한다.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이야. 아, 사무장님. 네, 안녕하세요. 아, 어서 오세요. 오세요. 제가 인경의 사모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사모님이요? 네,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우리 사모면서 센터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아,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야, 아니, 애들이 야, 난타를 기가 막히게 하네요. 네, 네. 저희 센터의 프로그램으로 난타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와. 잘해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네, 저희 이제 센터의 아이들이 방과 후에 네. 이제 오면은 기초 학습부터 시작을 해서 네. 오카리나 수업이라든지 또 개인 그 피아노 레슨도 하고요. 또 영어 수업도 하고 우와. 아이들 한자라든지 네. 아이들이 이제 지금은 어리지만 이 아이들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네. 일꾼들이 되도록 항상 기도하고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지금 세상과 교회에 구분이 전혀 없는 거예요. 교회 학교 같은 네, 느낌. 네, 진짜 이곳에서 그렇죠. 학교 같은 느낌도 있고. 와, 너무 좋다. 네. 애들아, 네. 센터에서 이렇게 항상 재밌니? 네. 와, 항상 즐거워? 네. 와, 야, 좋겠다 너네. 얘기 그만하고 우리랑 같이 이거예요. 아, 진짜? 네. 아 이렇게 귀엽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 알았어 알았어. 우리 가르쳐 줄 거야? 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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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자
이제 고팸도 함께 난타를 두드려보는데요. 아동센터에서 배운 난타 솜씨를 뽐내는 아이들. 다시 봐도 정말 멋진데요. 이거 잘 따라할 수 있겠어요? 어머나, 정규 씨는 벌써 난타의 세계로 빠진 모양입니다. 얘들아, 삼촌이 북 좀 쳐봤어. 삼촌? 어, 북 한번 쳐볼게. 한번 봐봐, 알았지? 자, 원, 원, 투, 원, 투, 쓰리, 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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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 씨 뭐 하는 거예요? 아이고, 보다 못한 구수 씨가 정리에 나섰는데. 얘들아, 얘들아, 방금 이거 박자 다시 한번 같이 해줄래? 너희가 한번 보여주면은 언니 오빠 따라 해볼게. 알았지? 그래, 우리 네. 두 사람 한번 해봐. 자, 같이 똑같이 셋, 둘, 시작. 오! 오! 나 외웠어. 나 지금 외웠어. 오케이 오케이. 할 수 있겠어요? 전 당연히 할 수 있죠. 봐봐, 얘들아. 얘들아. 언니 오빠 얘가 잘 들어야 돼. 하면 안 되고. 가르치는 거야? 당연히 나겠지. 당연히 나겠지. 자, 하나 둘 타면 이렇게 가르치면 돼. 나한테 나한테 알았지? 나한테. 아니야. 진짜 잘하는 사람한테. 알았지? 하나 둘 셋. 자. 아, 애들이 말을 안 듣잖아, 제 말을. 어? 근데 이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요한이 형이 만약 이 자리에 있었다면 이 아이들은 대체 어떻게 됐을까? 예전에 우리 구미 갔을 때 아이들 완전 뭐였죠? 이거 방목이라고 해야 되나? 완전 그렇게 하는 거를 제가 봤었잖아요. 근데 구슬 씨가 아니었다면 야, 이 상황이 참 이거 어려웠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들아, 그러면은 우리 연주 다시 한번 해볼까? 네! 함께 모여 신나고 재미있게 난타를 즐기는 아이들. 얘들아, 앞으로도 늘 이렇게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라렴.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녁 시간. 사랑인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생명의 말씀과 경건한 기도로 하루의 삶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메인자들은 뭘 생각을 하냐면 항상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신 그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 심장은 어떨까라를 생각을 해요. 순탄치 않았던 지난 사역의 길. 김 목사는 시력이 약해지는 가운데에도 교인들에게 전심을 다해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앞에 펼쳐진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런 원망도 있을 수 있죠. 또 마음속으로 또 한 그런 기억도 나고요. 그런데 저희가 99년도에 개척을 하면서 시작해서 그런 일련의 모든 일들이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이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또 인내를 하고 또 준비하고 하게 되게 되는 거죠. 낙심하지 않고 인내와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렸던 시간. 견딤은 곧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한 김천성 목사와 성도들. 앞으로도 분명하게 응답하실 약속을 기대하며 소망의 꿈을 이어갑니다. 일단 이거 마가레트. 이거 오리지널. 뭐 좋아했어? 어렸을 때 뭐 좋아했어? 초코 아닐까요? 전 초코를 좋아했는데. 초코? 나 근데 좀 부드러운 거 좋아했는데. 아, 저희가 또 새해가
밝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제 애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 또 계속 기억에 남는 거예요. 네. 아이들한테 아, 우리가 좀 더 선물을 좀 줬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과자랑 그 선물 마음을 담은 선물을 가지고 떡국 또 떡국을 또 먹어야 되니까 떡국 만들어주고. 아하,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아이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장을 보는 고팸. 근데 어린애들처럼 너무 신난 거 아니에요? 그죠? 아, 그거 너무 할머니 할아버지들 카드 카드 할머니 할아버지들 좋아하는 거지. 나는 어, 알고 잠깐만 이거 뭐야? 잠깐만 이거는 짝퉁이야. 잠깐만 누룽지. 야 이거 누룽지. 아 오빠 누룽지 가져옵시다. 아 무슨 누룽지가 아니고 무슨 누룽지예요. 아니 에? 초콜릿까지 근데... 들어있잖아. 그럼 이걸 뺍시다. 이거 이걸 빼고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게 좀 여러 명도 먹을 수 있고. 구슬 씨가 간이 세요. 너무 자극적인 과자나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또 그거 내려놓으려고 그러고 저는 좀 이제 부드러운 걸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또 구슬 씨가 그런 걸 또 별로 안 좋아하네. 장을 보면서도 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자 이제 떡국 만들 재료를 좀 삽시다. 일단 네. 이거죠 마침 이거. 쌀떡이 딱 있네. 예, 주인공. 오케이. 주인공. 그리고 그 떡국에 또 뭐가 들어가요? 단무지 들어가야 되잖아, 단무지. 떡국에 단무지가 들어가요? 아, 떡국에 단무지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떡국에 무슨 단무지가 들어가요? 원래 저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아, 정신 차리세요. 네? 어, 바지락, 떡국에 바지락. 바지락은 넣지 않나? 넣는 것 같은데. 굴을 넣는다, 굴. 떡국을 먹어만 봤지 한 번도 만들어 본 적 없는 두 사람. 결국 인터넷 검색 찬스를 쓰고야 마는데요. 이거 오늘 장이나 제대로 볼 수 있을지 정말 걱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이다. 자, 그럼 우리 팀에 안녕 얘들아. 아, 내가 너무 소리 크게 지면 건강없어? 네! 건강없어? 따라와, 따라와! 바로니! 바로니! 사모님, 저희가 이렇게 또 두 번째 왔다 그러고 애들이 엄청 반겨주네요, 그죠? 네, 아이들이 그냥 정이 많아가지고 네. 더 일찍 오시지 그랬어요. 아, 그런데 또 저희가요, 오늘 또 이제 새해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애들 떡국을 해주고 싶어가지고 좀 이렇게 떡도 사오고 했거든요.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런데 지금 사실 이렇게 장을 보면서 네네. 구슬 씨랑 좀 실랑이가 좀 있었어요 아, 저희가. 아유. 예. 요리를 몰라가지고 둘 다. 네. 제가 아, 예. 잘은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예. 도움이 돼서 옆에서 예. 조금씩 도와드릴게요. 네, 아 감사합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손도 좀 하세요. 손. 아이들을 위한 고팸의 새해 맞이 떡국 만들기. 사모님의 지도 아래 재료 준비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아 힌트를 따로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약간 길게 예, 너무 사모님. 익어버리니까 이거 몇 개 넣어야 돼요? 잠깐 큰일 났다 지금 이거 네 아이고 양쪽에서 불러대니 사모님만 왔다 갔다 너무 바쁘신 것 같은데 오늘 떡국 만들기 고팸이 하는 거 맞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이거 우리가 하는 것보다 그냥 사모님 혼자 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았겠나 아, 라는 생각을 사랑을 담을 건데 아 듣고 계셨어요? 아 듣고 계셨어요? 맞아요. 아 듣고 계셨어요? 아 나 속마음을 나도 모르게 밖으로 표현해버렸네. 그 사이에 진한 떡국 육수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떡을 넣어보는데요. 자 이제 떡 들어갑니다. 떡. 네 주문이요. 빠바박 넣으세요. 조심해 부스러. 있어요. 좀 떨어져. 부족한 요리 실력이지만 사랑을 듬뿍 담아 열심히 만드는 고팸. 여기에 잡채까지 도전해보는데 오 구슬 씨 제법 야무지게 잘하는데요? 자 드디어 맛있고 고소한 떡국이 완성됐습니다. 얘들아! 밥 먹어라! 떡국 먹자! 야 많이 기다리고 있었구나? 자 여기서 자 이쪽부터 아이들 모두 떡국을 많이 기다렸는지 한가름에 뛰어오는데요. 맛있게 많이 먹으렴. 고기, 야, 맛있겠지? 이거 우리가 끓였다.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더 먹고 싶으면 먹고 또 와. 고팸의 마음을 아는지 맛있게 잘 먹는 아이들. 서툰 젓가락질로 잡채도 집어먹고 와, 좋아하는 아이들을 보니 흐뭇하네요. 원래 이제
맛있게 먹는 모습 보면 배가 불러야 되잖아요. 배가 고프네. 한 그릇 드릴까요? 아니에요. 또 이제 애들이 더 먹을지도 모르니까 네, 일단 좀 남겨놔야지. 아이들을 보며 한껏 뿌듯해진 고팸. 떡국에 이어서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저희가 오늘 저희 어쿠스틱 팝밴드 빌리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작은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좋아요. 자. 너와 만나기 전 나의 일상들 다를 것 하나도 없었던 날들 하지만 너와 만난 오늘 아침은 왠지 모르지만 특별한 아침 빗방울이 나무에서 또르르 떨어지는 그 모습만 봐도 웃음이 나 그리해서 재미없는 다큐멘터리가 해도 너를 상상하면 난 좋아 그냥 너 자체로 의미 있는 걸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에요 빌리버가 오늘 이곳에 모인 아이들을 생각하며 준비한 노래. 외롭고 혼자라고 생각될 때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특별하며 사랑받아야 할 존재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노래합니다. 같이 시작! 아이들이 진짜 특별하다는 걸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항상 이 아이들이 정말 작은 사람이 아니라 항상 큰 마음으로 큰 사람이라는 거 꼭 인지했으면 좋겠고 애들이 같이 부르고 박수치고 너무 같이 호흡할 수 있어서 좋았고 노래로 아이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을 계속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해도 가슴이 설레 아, 벌써 1박 2일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습니다, 아, 목사님. 너무 아쉬워요.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 1박 2일 동안 어떠셨어요? 네. 아,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너무 마음도 따뜻했고 네. 그리고 이 오빠가 경거망동 하는 거 잘 살피라고 그때 전도사님께서 요한 전도사님 말씀하셨었는데 네. 아, 제가 어느 정도는 제재를 감당을 시키지 않았나 더 경거망동 할 수 있었는데 원래 두 분이 이렇게 저는 다니신 줄 알고 아, 진짜요? 아, 너무 잘 어울리세요. 야, 아, 이거 완전 거의 핵펀치인데 이거 어쩔 수 없겠네요. 네. 아, 그랬구나. 아니, 저도 이번에 진짜 목사님 모습 뵈면서 야, 진짜 그곳에 딱 맞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일하시는구나. 아, 진짜 이 익산 지역이 목사님을 통해서 살아나고 있구나. 아, 정말. 그래요. 예, 이런 정말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배우고 가는 복음의 빚진 자들은 다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살리는 일, 네. 자기 자신을 네. 헌신하는 일. 목사님 그럼 1박 2일 동안 어떠셨어요? 네, 저도 너무 즐거웠어요. 아유, 우리 네. 아이들도 즐거웠고 네. 우리 어르신도 즐거웠고 우리 선생님들도 다 즐거웠고 우리 네. 집사님들도 다 즐거웠고 네. 아주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해요. 아, 저희가 이제 사실 목사님께 드리려고요. 네. 이번에 특별히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 네. 저희 CD예요. 오~ 네, 저희 CD를 목사님께 드리려고 네. 가져왔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구슬 씨가 좀 전해드리세요.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드릴 게 있어요. 어, 진짜요? 예. 네. 뭐예요? 제가 시집을 아, 그때 말씀하셨다. 직접 쓰신 시. 좋아. 우리.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에게.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저도 이거 열심히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또 구호를 외치고 마무리를 해야 돼요, 목사님. 그래요? 네. 그래서 셋이서 한번 손을 잡고 텔레파시를 한번 전해 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아! 아셨어요, 구슬 씨? 아, 네, 대충 네, 알 것 같아요. 네, 아셨어요, 목사님? 저도 감 잡았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연약한 이들을 안아주는 사랑인 교회 화이팅!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동행의 기쁨을 누리며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겐 지금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섬김의 공간이며 곁에 있는 모두가 섬김의 대상입니다. 머무는 곳마다 회복과 희망을 전하며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랑인 교회의 발걸음을 응원합니다.